안녕하세요. 경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약자와 속자 배우시고 있고요. 오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열자 보시는데 이번 시간에도 많이 조금 중요하다 싶은 약자들이 많네요. 집중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더블려 줄려라고 하는 자, 이 가운데 자만 써버립니다. 우리 중국어에서 마바자 한자하고 약간 비슷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가운데 자만 이렇게 변형을 시켰다는 거, 다만 여기 세로에 있는 한자를 가로로만 해결했다는 거 보시고 외우시면 그 원자에서 약자는 이렇게 빼다가 쓰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영화영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불화 두 개만 점 세 개로 하고 아래는 똑같이 썼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어마럼자 볼 때 입구 두 개를 점 세 개로 하는 것처럼 복잡한 횟수를 점 세 개로 해결하는 약자 규칙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2번과 3번은 연결이 됩니다. 모양이 똑같네요. 경영할 영자고요. 위에 있는 불화 두 개 점 세 개 쓰고 아래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2번과 3번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제가 불꽃영자 들어간 형자 들어간 한자들 연상법에 조금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네 번째 제주의 자가 있는데요. 위에 아래만 씁니다. 우리 쓰실 때 가운데 있는 한자만 복잡하죠? 굳이 얘기하자면 가운데만 있는 한자는 옛날 부수 중에 하나였는데 심을예라는 한자입니다. 구덩이를 파서 무엇을 심어놓는 그런 모습을 본뜬 한자인데요. 여기다가 풀초하고 마라론자만 집어넣어서 제주의 약자를 쓰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리예자인데요. 앞에 있는 한자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빼버립니다. 아들자자 아닙니다. 나여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갖다 쓰는 규칙이겠죠. 저번 시간에도 소리성자 앞에 있는 한자 하나만 써서 대표 한자로 넣어서 약자를 외우는 규칙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따뜻한 온자인데요. 다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가 변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인자 획순을 이렇게 써도 사람들이 따뜻할 온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양은 비슷하죠. 일곱 번째 노래요자 보시는데 말씀하는 그대로 살리는데요. 위에 있는 저 달월자를 이렇게 써버리고요. 아래 있는 한자에 옆에 있는 획순을 빼버립니다. 언뜻 보면 우리는 얘가 익숙해서 여쪽이 더 쉽다고 느끼지만 쓰다 보면 상당히 얘가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는 약자 규칙으로 어느 정도 모양은 살려주면서 규칙인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 느끼지만 익숙하게 쓰다 보면 약자가 상당히 빨리 써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려고 약자를 만든 거니까요. 여덟 번째 단어가 잘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둥글 원자입니다. 원 발음만 그대로 살려서 얘를 어떻게 조절할 법도 한데 이렇게 테두리만 남겨놓고 쓰는데요. 우리가 이거 원, 돈 쓸 때나 일본어 쓸 때도 쓰는 원자지요. 그래서 여기에 원 발음이 모양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서 외우셔야 될 것 같고 네모를 다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 다음 아홉 번째 할 위자를 보시면 위에 있는 손톱조라는 부수를 그 다음 이 옆에 있는 거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해버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손톱조와 옆에 있는 걸 연결해서 써서 위에 있는 이것만 갖다 또 구절 우리 한자 논어나 맹자 볼 때 저희는 한글 토시를 달 때 그런 약자 구절이 있거든요. 그때도 하여 하다 하시고 할 때 다 이 하자를 사용하는 귀절 규칙으로 쓰는 이 꼭지기도 합니다. 열 번째 애워살 위자인데요. 마지막 테두리 다 쓰시고 가운데 있는 한자만 우물정으로 집어넣어서 애워싸고 있다라는 모양만 테두리나 아니면 우리 사리문 같은 모양 보이잖아요. 또는 우물물 같이 뚜껑처럼 보이고 애워싸고 있는 것을 그대로 상징하는 모양을 갖다 붙였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8번과 10번이 조금 여러분이 유념해서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모양이 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념해서 한번 보시기 후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약자 올릴게요. 약자는 간단하게 쓰려고 하는 자다. 속자는 세상 사람들이 획순을 조금만 줄여서 맞다고 하자라고 약속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영상 계속 올릴게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저와 같이 이런 공부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